대박나시라고 제가 기대드립니다. 갑니다. 다 쓰고 가세요. 다시 생기 내지 말고 본소가에 쌈박지 마세요.
밖에 안 해. 저 다 아프다 못 쓰었으면 우리 글쓰기들 가지고 가셔. 아셨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하시고, 우리 오리도에 장례동부가 공연단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라고, 여기는 단비냐니 한 번 더 놀아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집 구석에 우환 있거나 남편 속 썩이는 남자들 빨리빨리 가게 빌었어요 안 빌었어요? 빌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솔로요? 솔로는 그럴 때는 오빠 참 눈치가 빵이다. 그럴 때는 좋은 여자 하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빌으면 되지. 어이구 만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자랑이냐? 예? 네? 아 신랑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젊은 사람이랑 나이 먹은 사람 다 똑같아요. 혹시라도 예? 예 해드릴게요. 저기 혹시라도 집구석에 남편이 일찍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맨날 그냥 속색이고 나가서 딴짓하고 그런 사람들 빨리 죽이는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내가 돈 안 받고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혹시라도 아빠가 일찍 들어왔어 그러면 주무실 때 술 취하고 그것도 맨정신이 하면 안 돼. 들키면 작살나니까 두 개 맞으니까 그지? 술 이빨 먹고 들어왔을 때 그냥 주무실 때 아버지 있잖아 뒤에 가서 살벌먹으니까 갖고 빤스를 이렇게 내려 내려가지고 아빠 있잖아 그 전에 할 게 있어. 그 전에 혹시 시장 보러 갔다가 약국에 들려 그러면 마데카솔 있잖아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있어 8,000원이면 사네. 그거 하나 사다가 저녁에 아버지 주무실 때 빤스를 살짝 내려갖고 똥꼬냥에다 살살 발라놔. 그러면 있잖아 똥꼬냥에서 새살이 살살 올라와가지고 똥꼬냥이 막 해서 확 죽어버리네.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 범죄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거는 각서기만 알려주지 아무나 알려주네. 그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 어? 알겠구나. 대답을 안 해. 알았으면 그냥 대가리만 끄떡끄떡 모르겠으면 도리도리 하면 되잖아. 아유 말하기 그렇게 힘들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언니 장관... 할 말도 올게요. 어? 조사 들어가면 큰일 난대. 조사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조사 들어가면 안 큰일 나. 똥꼬냥이 세 살이 돌았는데 뭔 조사를 할게요. 똥꼬냥이 세 살이 돌아서 막 똥꼬냥이 막혀 죽었는데 뭔 조사를 할게요.
주르밖에 없는 집에. 그래요? 그럼 언니는 나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혹시 언니 오빠 안 왔지? 거래처 안 왔지? 어 그렇지 화장실 갔어? 오빠가 들었으면 혹시라도 있잖아 언니 또 반대적으로 언니를 또 똥꼬냥에다 받아놓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알았지 잘 때 어, 신경 바짝 쓰고 자라 알았지? 자 장구 한번 쳐봤는데 노래 한 곡 하고 자 노래 한 곡 하고 제가 어, 신나게 장구 한번 솔로로 앉아서 치는 장구 한번 쳐드릴게요 아까 우리 하다니님이 하셨지만은 또 이제 우리 솔직히 극소리들이 할 게 북장구 치고 뭐 깽가리 치고 부채춤 치고 이거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틀리고 어, 멘트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좀 어, 모든 공연이 조금 틀릴 뿐이지 솔직히 각성이는 북장구가 두 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 할 줄 아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왕이면 박수 많이 쳐주시면 더 열심히 할게요 아유 참나 아무 새가 빠지게 뭐가 터지라고 돈 벌려고 근데 하품을 하고 있고 참 미치겠네 진짜 아유 우리 단장님 잠 좀 깨시라고 박수 한번 줘요 앉아가지고 하품만 하고 있다 세상에 자 이제 다 장구 하나 내주시고 자 여러분들 자 대나리 처녀 서산 백마을 바다가 입지라면 다 옛날 노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
내가 그래서 잘 안 보여주려고 똥구녕 만들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결국 도망갔어. 이제 장모 하나 대주시고 저기 뒤에 오신 분이 매번 매주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가 이렇게 공연을 할 때 막 그냥 우리 엄지풍반님이랑 장고를 너무 그냥 흥나게 막 그냥 머리 풀을 지치고 막 장고를 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 장고 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오늘도 또 머리를 푸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셨나요? 저를 미친년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아 팬분이라 팬이 아 이거 치라고? 아 미치는 거 같은데 저희 그냥 저희 자, 뭘로 해드릴 뭘로 해주실 거예요? 아 선말로 주세요. 그냥 선말로 조금 템포 빠르게 해서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야 많이 아파요 어깨가 지금. 그래서 내일 병원 가서 이제 종합검진 좀 받아볼 건데 이게 팔이 50견이 왔나 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제가 잘할지 모르지만 최선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요. 어? 핫다니가 있어? 죽었어. 이따 오후에 봐. 2부 때 내가 이제 계속 앵콜 할게요.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세요? 에이 장고설이 진짜 끝내준다. 한 곡 더 해요? 네. 입이 다 막혔어요 왜? 아 감독님 앵콜이에요. 아니 그냥 기왕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요. 어디? 뭐야? 뭐? 어디? 가요. 가요. 엄마 가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술 중에 앵콜 해야 돼요. 술을 한 번씩.
언니도 앵콜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휴, 그래도 여자인 여자의 입장을 안다고 세상에. 아휴, 자네들은 다 앵콜 하는데 언니만 앵콜 아니래네. 그래도 앵콜 한 번 더 할까요? 네. 더 한 번 하고 저는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우리 한강수 분반님 모셔드릴게요. 우리 한강수 분반님 보러 오신 분들 정말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쁘고 날씬하고 섹시한 거를 보려면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을 투자 해야 되네. 자, 준비됐어요? 야, 나 힘드니까 같이 하자. 가서 할게. 언니 둘이 같이 할까요? 언니 둘이 뭐 두 개를 놓고 나보고 두 개 치라고? 아니 둘이 같이 치. 같이 치자고 마주 보고? 오케이. 이런 식이 된다. 하찬이 언니가 또 도와준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 어떻게 치실래? 앞에 보고 치실래? 힘들어 죽겠는데 뭐. 힘들어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박수! 진짜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요. 그럼 죽어버리라고 다시 한번 박수! 그거 아니에요. 누구 죽어야 되는데? 야 둘 죽어버리라고 박수! 야 둘! 죽어버리라고 해갖고 박수를 치면 절대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그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해라고 박수! 나오게 생겼네. 이거 줘라 좀 가서 니가.
아니 마이크 줘봐. 야 마이크 줘봐. 야. 아이고. 아, 잘한다. 야 오늘부로 당장 자르자.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제 여기 안 올라. 자르. 안 와? 우리는 허건 날 하는데. 괜찮지 않아? 재밌지? 여기는 이래. 돈이 괜히 벌리는 돈이 아니오. 여기는 동네 자체가 이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나와. 이제 마음에 드셨어요? 만족하셨어요? 세상에 이쁜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머리 풀어주고 귀신 같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 사는 게 뭔지. 자 마지막으로 사는 동안 한 곡 부르고 저는 이제 찌그러질랍니다. 아이고 힘들어. 너무 집에 와 죽었어. 자 이거 치워. 어? 할래? 그래 우리만 개고생 할 수 없다 진짜. 한강선이하고 둘이 나와봐. 내 머리 정리할 동안 둘이 한번 쳐봐. 빡세게 돌려버려. 팝송 그래 머리랑 너무 짧아 안돼. 긴 걸로 줘. 긴 걸로. 제일 긴 걸로. 머리랑 너무 짧아. 어디 깨 쓰고 있어. 머리랑 너무 짧아. 아 힘들어. 네, 여기 다섯 곡 이어진 걸로 빨리 틀어줘요. 자 음악 큐. 짧은 거래. 긴 거래 달라고? 아니 짧은 거 뭐 하다가 적당히 잘라주시오. 적당히 잘라 누구 마음대로. 적당히 짧아. 자 여러분들 끝까지 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오. 그렇지. 아이고 엄지 언니가 요새 했잖아. 겁나 궁둥이 잘 흔들이요. 여러분들 그 궁둥이 흔드는 거 여러분 보시면 진짜 집 구석 갈 때 오줌 질질 싸네. 한번 보시오. 자 정치기 힘들면 궁둥이만 흔들고 있어. 알았지? 자 차렷 바치고 경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 저, 우리가 할 때 뒤에서 볼 때는 안 힘들어 보이지. 그치? 어? 언니들, 누구들이 하니까 어떠냐? 어? 겁나 힘들지? 시원해? 그래, 몸 좀 풀어. 언니 많이 힘들어야 돼. 살 좀 빼야 되니까. 엄지 언니는 대가리를 안 두고 매 그냥 팔만 왔다 갔다 하고 잘했어. 힘들지? 그래,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다 힘든 거요. 자, 우리 이제 한강수 언니 이제 준비하시고 제가. 아, 즐거우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망가집니다.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고, 진짜 때로는 쪽팔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3,000원짜리 연 하나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죠? 어,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구경하시는 분들 보도 말고 3,000원짜리 연 하나, 어, 하나는 3,000원. 오늘 같은 날 특별히 하나도 막, 어, 아까 저기 누가 했더냐, 여러분들. 한 개도 많은, 두 개도 많은, 세 개도 많은, 네 개도 많은. 공연비다 생각하시고,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짠한 마음으로 하나만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시 정신은 누룽지도 있습니다. 누룽지도 가서 스탱으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사는 동안 하나 주세요. 부처 같은 게 있나요? 그래, 다 하나 주세요. 네. 자, 부처 같은 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오이더의 관광과 여행을 오신 모든 분들께 연맥의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 관계로 우리 한강수 품바님 어, 나오셔서 제가 어,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기 품바였습니다. 우리 전정한 품바 공연단의 어, 엄지 품바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 여기서 고정적으로 같이 일하는 단기 품바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주시고 지금까지 어, 그래도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단기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